한결의 멜론 테림스코어 공동기획 한국대중음악 명반 100 전문가 47명이 투표로 앨범 100장을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1위에서 40위까지 앨범을 살펴보고 그 중에 두 곡의 킬링 트랙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40위 You and Me Blue Cry Our Wanna Be Nation. 39위 DJ Soulscape 180g Beat. 38위 동물원 동물원 1집. 37위 마그마의 마그마. 36위 가리온의 가리온. 35위 봄, 여름, 가을, 겨울 1집. 34위 신하위 헤비메탈 신하위. 33위 삐삐밴드의 문화혁명. 32위 김수철의 작은 거인 김수철 1집. 31위 H2O 오늘 나는. 제가 첫 번째로 고른 킬링 트랙은 33위를 차지한 삐삐밴드 1집 문화혁명의 수록곡 딸기입니다. 삐삐밴드는 이윤정, 달파란, 박현준이 결성한 펑크밴드인데요. 당시 인디밴드가 아니고 방송에 출연한 메이저 밴드가 펑크 음악을 했다는 것부터 파격이고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말괄량이 삐삐처럼 천방지축, 자유분방한 이윤정 씨의 보컬이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다는 별 내용 없는 가사를 계속 소리를 꽥꽥 지르듯이 노래하는데요.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저게 노래야? 저게 가수야? 하지만 사실 이런 아마추어 리듬이야말로 기타 코드 3개만 잡을 줄 알고 저항의 정신, 왁스피릿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펑크 정신의 발현이었죠. 삐삐밴드는 후에 이윤정이 탈퇴하고 새로운 보컬 고구마 권병준 씨가 들어오면서 이름을 삐삐롱 스타킹으로 바꿉니다. 삐삐롱 스타킹은 생방송 도중 기타리스트가 카메라 렌즈에 대고 침을 뱉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방송국은 이에 크게 화를 내면서 방송 영구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얼마 뒤 밴드는 해체하고 맙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펑크 정신에 충실했던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킬링 트랙은 34위를 차지한 신하위 1집 타이틀곡 크게 라디오를 켜고입니다. 한국 락의 대부죠. 신중현 씨의 아들 신대철 씨가 이끄는 밴드인데요. 한국의 정통 헤비메탈을 처음 소개한 이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하위의 초창기 보컬은 김종서였습니다. 그런데 데뷔 전에 기량이 좀 못 미친다 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 데뷔 앨범 때는 임재범 씨가 보컬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김종서 씨는 칼을 가고 연습해서 신하위 2집 때 복귀하게 되죠. 어쨌든 지금 이 데뷔 앨범 크게 라디오를 켜고의 목소리는 임재범의 것입니다. 뭐 임재범 씨와 워낙 우리가 좋은 노래들을 많이 들어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데 초기에 카랑카랑했던 목소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임재범의 목소리를 비교해 듣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락 곡만 두 곡을 소개하면서 한국 락 특집처럼 돼버렸는데요. 59위를 차지한 부활 1집 앨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네요. Rock Will Never Die. 저는 다음 시간에 21위부터 30위까지 앨범을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